홍콩에서 조금 우아한 동네 여기 디스커버리 베이 왔습니다. 그 작년에 그 다낭 가기 전에 잠깐 여기서 여기 기빈 모습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파트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곳이거든요. 여기 잠깐 여기서 알바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여기 밥을 아직 안 먹어서 여기서 밥도 좀 먹고 그리고 이제 온 김에 여기 이쪽에 그 바닷가 쪽 모습 한번 잠시 보여드리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B 같은 경우는 일반 자가용은 운행이 안 됩니다. 저런 예, 카트만 뭐 대여하거나 아니면은 저거 사가지고 이 DB 안에서만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여기는 홍콩이긴 한데 동네가 홍콩 같지 않고요. 약간 미국 서부빌 나는 그런 동네예요.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코쟁이들도 많고요. 예, 지금 웨스턴 예, 소녀들이 지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좀 껴라. 저기 위에 산 위에 아파트는 아주 경치 아주 끝내주겠네요. 이쪽이 빌라도 그렇고 이쪽에 그 디스커버리 베이 바닷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비치가 다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수영을 하나? 지금 백사장에서 겁나 열심히 막 놀고 있네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완전히 이거 의외의 모습인데요. 지금 홍콩 전체 바닷가나 수영장 다 폐쇄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완전히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아, 오늘 토요일이지? 토요일이라도 지금 조금, 여기 보면은 기체가 임시적으로 폐쇄됐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지금 그냥 열심히 다들 이렇게 네, 저기 백사장에서 열심히 놀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네요. 뭐 레스토랑이 어차피 6시 전까지 이용 가능하니까는 뭐 그렇다 치고 뭐 이상하네. 한번 들어가 볼까 안으로. 저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 백사장이 폐쇄돼가지고 굉장히 조용한 그런 백사장을 기대했는데 의외의 모습입니다 지금. 지금 비치 발리볼 지금 게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닷가에서도 애들이 그냥 예 그냥 물놀이 하고 있네요 지금. 순간 여기 와가지고 그냥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누웠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역시 코장이 아니 웨스턴들은 되게 자유분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거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막아놓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냥 막 너무 답답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겁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디스커버리 베이 비치에서 지금 이렇게 놀고 계시고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봅니다. 여기 레스토랑 쪽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네요 지금. 네, 지금 작스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시 되면은 다 가겠죠, 사람들? 근데 제가 봤을 때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여기까지 이런 그 법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쪽 퍼시픽 커피숍 이제 바로 왼쪽에는 이제 여기서 홍콩섬 센트럴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이제 페리 선착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석영이 물드는 디스커버리 베이 비치 마지막으로 보시고 배 시간이 돼서 지금 사람들이 또 배를 타러 지금 이동 중이고요. 지금 바다에서 수영하면은 홍콩 달러 2,000불 벌금 내야 되거든요. 한 30만원 정도. 근데 저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네 지금. 네, 뭐 보기는 좋지만은 네, 아무튼 뭐 분위기는 좋아서 저도 잠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광장 쪽이었고요. 잠시 저는 식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오늘은 그래도 조금 선선해서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